오늘의 뉴스9입니다. 선관위 고위직에 잇따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노태학 위원장이 사과하고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구속영장에는 경쟁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듣고 동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서 소아 환자의 첫 진료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원가가 낮은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30%나 비싸게 책정된 것도 논란입니다. 70대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을 찾아 2시간 동안 헤매다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11곳에 연락했지만 받아줄 병상이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밤에서 고립됐던 여행객들이 악몽의 순간을 전했습니다. 물과 전기가 끊겨 20층까지 걸어다닌 데다 약이 떨어져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